40%가 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최고의 드라마로 떠오른 제빵왕 김탁구.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회 흥미진진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제빵 신동들의 제빵 경합이 벌어지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한층 더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미처 보여줄 수 없었던 제빵 경합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맛있는 볼거리로 시청자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있는 제빵왕 김탁구. 제빵왕 김탁구의 묘미는 뭐니뭐니 해도 빵을 만드는 장면인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탁구 윤시윤의 제빵 솜씨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빵 경합을 앞두고 간단한 몸풀기에 들어갔는데요. 솔솔 뿌린 밀가루에 조물조물 손반죽을 하는 윤시윤. 제빵왕답게 순식간에 뭔가를 만들어내는데요. 탁구 토끼빵. 넌 토끼가 되겠죠. 토끼빵. 탁구의 깜찍한 미소만큼 귀여운 토끼빵. 과연 깐깐한 감독님의 마음에도 찰지 궁금합니다. 진짜 똑같이 감독님 앞인 만큼 요리조리 더욱 열심인데요. 여기 몸통을 이렇게 붙여서. 아직은 갈 길이 멀은 윤시윤. 감독님의 지도하에 계속 빵 만들기에 돌입하는데요. 저희 어머니 미용사인데. 그러면 됐다 하면 우리 아버지 물갈사거든. 진짜요? 어느덧 긴장도 풀리고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는데요. 야심작 토끼빵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 준비를 마친 탓일까요? 이날 제빵 경합 촬영도 무사히 마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기쁨까지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 제빵왕 김탁구. 스타뉴스에서도 제빵왕 김탁구의 풍성한 볼거리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